이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윤여민 이사님. 자, 오늘 이슈 어떤 거 짚어볼까요? 네, 일단은 오늘 제가 갖고 온 거는 의료 AI 관련된 부분이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최근에 뭐 AI 관련돼서 뭐 이제 반도체 관련된 부분들 확실히 지금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AI가 이제는 좀 포트폴리오 영역 확장에 좀 나서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뭐 이제 헬스케어뿐만 아니라 의료 분야, 로봇까지도 지금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특히 그 중심에는 좀 엔비디아가 있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을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뭐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헬스케어 진출에 대한 얘기는 뭐 올 1월부터 좀 나왔습니다만, 최근에 그 얘기가 좀 상당히 구체화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히포크라테스 AI와 함께 지금 공동 파트너십을 맺으면서, 특히 이제 헬스케어 관련돼서 건언어 모델을 좀 이제 훈련시킨 지금 공감형 헬스케어 의료 로봇을 만들었다라고 좀 얘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의료 로봇 같은 경우는 시간당 지금 $9 정도밖에 되지 않는 상당히 저렴한 비용으로 운영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의료 인력이 좀 다소 부족한 지역에서 좀 합리적인 가격으로 지금 어떻게 보면 이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봤을 때 상당히 인기가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로봇 같은 경우는 이미 좀 내부적으로 좀 점검을 마쳤기 때문에 바로 상용화에 대한 부분들까지도 거론되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이제 제약바이오 쪽으로도 지금 AI가 좀 손을 뻗는다라고 좀 말씀드렸는데요. 특히 이제 AI 같은 경우가 지금 이제 신약물질 관련돼서도 좀 많은 좀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신약 개발 관련된 부분들, 특히 이제 후보물질을 개발하고 임상 1상, 2상, 3상을 거치는 좀 그러한 단계, 보통 10년에서 15년 이상 걸린다고 얘기하는 상황이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가운데서도 좀 후보물질에 대한 부분들을 좀 어떻게 보면은 고르는데 시간을 단축시키는 부분을 좀 AI가 어느 정도 역할을 해줄 수 있지 않나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일단은 이 신약 개발과 관련돼서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 15년 정도의 좀 기간이 걸립니다만, 그 가운데서 후보물질을 좀 찾는 데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린다고 합니다. 뭐 적게는 3년에서 5년, 뭐 길게는 7년까지도 어떻게 보면 이런 좀 후보물질에 대한 부분을 찾는 데 상당히 힘이 드는데, AI를 통해서 기존의 빅데이터에 대한 분석, 여기에 더해서 어떻게 보면 빠르게 후보물질을 찾는 과정이 좀 이루어지게 된다고 하면, 뭐 빠르게는 뭐 6개월까지도 제가 볼 때는 이 후보물질에 대한 검색에 대한 부분들이 단축될 수 있다는 점, 기존 시간에 비해서 거의 10분의 1까지도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봤을 때 의료 AI는 상당히 좀 혁명에 가깝지 않나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에 더해서 최근에는 이제 맞춤형 서비스 관련된 부분에서도 AI가 좀 역할을 하고 있지 않나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모든 사람의 유전자는 다 다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AI가 데이터화하는 부분들, 여기에 더해서 특히 뭐 항암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좀 사람에 맞게끔 항암 치료를 할 수 있는 좀 그러한 타겟을 만들어준다는 점에서 봤을 때 AI 같은 경우는 헬스케어뿐만 아니라 이를 넘어서 뭐 제약 바이오 쪽까지도 영향을 미친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그런 측면에서 이 AI의 좀 확장성에 대한 부분들은 저는 분명히 좀 주목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최근에는 시장에서 AI 특히 이제 반도체와 관련 쪽 에서만 시세가 좀 나오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확정이 된다고 하면 뭐 의료 AI, 특히 헬스케어 또 로봇 관련된 쪽까지도 분명히 저는 주가가 반등할 수 있다는 점을 봤을 때 지금 쉬고 있지만 이런 섹터들에 대한 관심도 분명히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엔비디아가 의료 AI 시장에까지 지금 진출을 하고 있는데요. 이 시장의 확장성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자, 다음은 김덕호 대표님. 자, 오늘 실적 시즌이 준비를 해주셨는데, 자,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까요? 뭐 아무래도 이제 가장 기대가 되는 상황입니다. 특히 이제 올해 굉장히 많은 이벤트들이 있었죠. 더불어서 앞서서 이제 이름이 이사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의료에뿐만 아니라 이제 AI 시장의 성장성들 계속 이제 폭발적으로 증가를 하다 보니까, 사실 그동안에 굉장히 많이 상승을 했었던 뭐 HBM3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반도체 종목들이 오늘 좀 매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2차 전지도 조금 일부에 소폭의 매물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투자를 할 때는 당연히 성장주를 갈 것이냐, 가치주를 갈 것이냐, 혹은 기술주를 갈 것이냐, 이런 전통적인 인프라 투자를 갈 것이냐, 아마 많은 고민을 하실 것 같습니다. 여기서 좀 힌트를 드리자면은, 일단 지난 간밤에 UBS에서 기술주 상승 랠리는 집세 가능성이 크다라는 레포트가 하나 나왔는데요. 아이러니한 것은 이 UBS가 지난주만 하더라도 기술주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차익 매물을 준비해야 된다고 레포트를 했던 것과 달리 조금 다른 의견이 좀 나왔다는 점이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는 이제 빅테크 랠리는 사실상 미리 당겨 쓴 것이기 때문에 추세 유지가 어렵다라고
지적을 하게 되면서 이른바 이제 매그니피센트 세븐에 해당하고 있는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엔비디아, 구글, 아마존과 같은 기업들은 사실상 미래 가치를 딴게 쓰고 있다라는 지적을 한 바 있습니다. 반면에 오늘 이제 속보가 나왔던 이 내용을 좀 살펴보면은 기술주 랠리 자체에서 대형 기술주들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주가가 먼저 선 반응된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중소형 기업들을 중심으로 매물들이 나올 수 있다. 중소형 기업들을 중심으로 실적 개선세를 주목해낸다라는 얘기들이 함께 나온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서서 2월 산업동향에서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반도체 산업이 다시 회복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D램 가격 회복세와 더불어서 반도체 기업들에 대한 실적 개선세들을 한번 주목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 미국 내에서는 데이터 센터가 사흘에 하나씩 생길 정도로 생성형 AI에 대한 수요 캐파를 확보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아시겠습니다만은 이렇게 데이터 센터가 많아진다는 것은 전력 소모 역시 또 많아질 수밖에 없다는 점인데요. 최근에 미국의 재무장관 제니 옐런 장관도 지금 중국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 신재생 에너지 관련해서는 굉장히 시장 생태계를 어지럽히고 있다라고 지적을 하게 되면서 중국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태양광 제품에 대해서 제재를 가질 것으로 일축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국내와 그리고 이제 미국, 유럽에 있는 많은 친환경 기업들이 소폭의 상승을 좀 보였는데요. 앞으로 이제 에너지 관련된 부분들은 결국 이번 미국 대선까지도 꾸준하게 영향이 주어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사실 원유, 천연가스에 많은 의존을 했던 유럽이었지만은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그 피로감들이 상당 부분 많이 누적이 됐습니다. 때문에 탈 러시아 그리고 탈 중국 경향을 굉장히 강하게 보이고 있는데 여기에 이제 유럽 지역에서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산업 중 하나가 바로 원전 섹터였습니다. 최근 이제 우리가 4월에 또 원전 수주 관련해서 체코 원전 수주 관련해서 또 기대감들이 있기 때문에 에너지 관련 종목들도 한 번 더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가서 지금 4월에 가장 큰 이벤트 중 하나죠. 바로 미국 암학회가 또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최근에 많은 국내 바이오 기업들이 상당히 좋은 실적들을 만들어내고 있고 더 나아가서 마일스톤까지도 꾸준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점 참고하신다면 아무래도 차익 매물이 조금 나올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때문에 암학회 디데이 7까지는 조금 더 변동성에 대해서 대비하실 수 있도록 지금 수익권에 계신 분들이라면 어느 정도 비중 관리 충분히 하셔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나아가서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이제 4월에 총선이 지금 예정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이제 사전투표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결국 이제 의석수에 따라서 또 대한민국에 있는 입법 정책들 상당히 많은 변화가 주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정치 관련주, 정치 테마주 같은 경우에는 가장 조심하셔야 된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때문에 이제 정치 테마주로서 수익을 만든다라기보다는 앞으로 정책 그리고 지금 현재 당 기조에서의 구도를 판단을 하셔서 지금 여당과 그리고 이제 야당에서의 움직임 속에서 입법 과정을 좀 한 번 더 주목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이제 실적 기대가 되는 시즌인 만큼 우리 그만큼 또 순환매를 대비하셔야 됩니다. 때문에 지금 이제 과도하게 포지션을 특정 종목에 조금 많이 몰려 있으신 분이라면은 비중 분산을 하시면서 포트폴리오의 안정성 지켜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실적 시즌을 맞아서 순환매 대비할 전략이 필요하다 이렇게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자, 다음은 관심 종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윤현민 이사님. 네, 저는 이제 헬스케어 특히 이제 의료 AI를 좀 말씀드렸기 때문에 관련된 종목으로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제 코어라인 소프트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이제 코어라인 소프트 같은 경우는 뭐 어제 좀 뉴스가 좀 있었습니다. 특히 이제 이 스위스 로잔 대학병원 등 어떻게 보면 주요 유럽의 주요 병원에 지금 흉부질환 동시진단 솔루션 ABU LNC 지금 플러스를 공급하겠다는 계약을 체결했다는 뉴스가 나왔는데 그만큼 이제 의료 AI 쪽에서도 특히 이제 숫자가 나오는 종목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이 회사 같은 경우 뭐 진단 관련된 쪽에서 특히 이제 어떻게 보면은 병이 생기기 전에 그 전에 뭐 검진이라든지 진단을 통해서 어떤 병명을 막아낼 수 있는 좀 그런 쪽으로 상당히 좀 특화돼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허가를 좀 상당히 많이 받았습니다. 특히 이제 미국 FDA에서 좀 허가 솔루션을 좀 받은 솔루션을 보유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미국이라든지 유럽의 어떤 수출 같은 경우 상당히 용이하지 않나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앞에서 말씀드렸던 뭐 폐결절 검출 솔루션 같은 경우는 지난해 지금 미국에서 FDA 승인을 받았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에 더해서 지금 폐암 검진 솔루션 ABU 같은 경우도 지금 재형병원 쪽으로 지금 대학 재형병원 쪽으로 지금 어떻게 보면 수주가 계속 몰리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또 흉부질환 동시진단 솔루션 같은 경우도 최근에 보게 된다고 하면 우리나라의 국가 폐암 검진 판독이라든지 지원 쪽에서 좀 8년째 단독 공급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쨌든 이 검진과 관련된 솔루션 FDA 승인도 받았고 특히 계속해서 수주가 좀 일어나고 있다는 점 제가 볼 때 레퍼런스가 계속 쌓이고 있다는 점에서 봤을 때 올해 관련돼서도 어떻게 보면 실적에 대한
숫자에 대한 제가 볼 때 모멘텀이 있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드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뭐 차트상으로 보게 된다고 하면 지금 뭐 올 1월부터 계속해서 좀 흘러내리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특별한 제가 볼 때는 악재는 없어 보입니다. 다만 제가 볼 때 시장에서 순환매가 도는 어떤 그러한 섹터에 좀 끼지 못했던 상황이기 때문에 그냥 악재 없이 그냥 수급에 어떤 부족으로 좀 흘러내리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다만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좀 수출에 관련된 부분 이런 좀 숫자와 관련된 부분들에 조금 더 관심을 받게 된다고 하면 충분히 저는 반등의 여지는 있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드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뭐 지금도 상황에서도 거의 지금 주가가 좀 채 하단까지 내려온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하방에 대한 경직성을 조금씩 확보하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오히려 상승에 대한 룸을 좀 더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충분히 분할 매수 관점으로 봐도 되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드려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좀 짧게 23,000원, 손절가는 13,500원 제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코어라인 소프트 오늘 관심적으로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일단 이 검진 솔루션들이 FDA의 승인을 거치고 그리고 수주도 잇따르고 있는 점을 포인트로 짚어주셨습니다. 목표가는 23,000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다음은 김덕호 대표님. 네, 오늘 소개드릴 종목은 네이버입니다. 사실 황제의 몰락이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최근 네이버에 대한 실적 악화 우려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이제 온라인 쇼핑 관련해서는 굉장히 강제로 나왔습니다만 알리, 테무와 같은 저가 상품 플랫폼들이 이제 공격적으로 확장을 하기 시작하면서 여기에 이제 네이버에 대한 실적 우려감들이 좀 커지고 있습니다. 다만 네이버에 대한 이런 어떤 온라인 시장 쇼핑몰에 대한 부분들에서의 매출 부분들은 이미 좀 선제적으로 좀 반영된 소재라고 좀 확인하실 수 있다라고 보는 것이 최근 이제 물가 소비 판매에 대한 부분들이 좀 조정이 되면서 저가 상품을 찾는 시장들도 많아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만은 최근 이제 제품의 안정성 그리고 사후 관리에 대한 부분들에서의 후속 조치가 잘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다시 이제 국내 제품으로서의 선의 부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서 이제 알리나 테무가 또 이제 K-Venue와 같이 이제 국내 점포들을 다시 입점시키는 방향으로 정약을 좀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아직까지 네이버의 실적이 더 타격을 입기까지는 좀 제한적일 거라는 것이 지금 증권가의 전망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제 2월 27일부로 이제 트위치가 또 철수를 하게 되면서 네이버 취재직이 또 다시 한번 좋은 소재로 발현이 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제 아프리카 TV가 사실 이제 유입이 좀 굉장히 많다 보니까 주가적인 면에서는 좀 선제 움직임이 좀 있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네이버 역시도 이번 취재직 서비스를 성공적으로 운영을 시키면서 앞으로 콘텐츠 관련 성장에 주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이퍼클럽 X가 이제 B2B를 본격적으로 이제 외형 성장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뭐 한국은행이라든가 굉장히 많은 주요 기관들과의 제휴를 지금 강화를 하고 있었는데요. 앞으로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 그리고 콘텐츠 서비스에서는 꾸준한 성장이 지속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최근 이제 웹툰 부진에 대해서도 좀 일부 우려감이 있습니다. 일본의 이제 라인 사업을 철수를 하게 되었는데 마찬가지로 일본 내에서도 이제 온라인 쇼핑보다는 오프라인 시장이 좀 더 활성화되다 보니까 여기서 수익 구조 개선을 위해서 차진 하나의 좋은 전략이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여전히 이제 웹툰 쪽 시장에서는 네이버 지속 성장성을 한 번 더 기대해 보시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이제 추가적인 하락은 이제 16만 5천 원까지의 손절 가격을 잡으시고 접근하시는 것을 좀 추천을 드리겠고요. 연중 목표가는 24만 원 제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이버까지 알아봤고요. 네이버 24만 원 목표가 제시해 주셨고 손절가 16만 5천 원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